단 한 가지가 유의미하다라고 했을 때 이 52주 신고가의 기준이 항상 통계적으로 우위를 갖는다. 52주라는 건 1년의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오늘 지금 바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입니다. 근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 생각하세요? 귀가 얇아서 기준이 없는 거. 근데 왜냐면 저희는 다 그렇게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네, 기사도 그렇게 나오지.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게 나오고. 네, 썸네일도 그렇게 하지. MTS 키면 막 왔다 갔다 하게 설정해놨지. 그 모든 게 사실 맞아요. 그 노이즈에 굉장히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필터링을 잘 하는 게 투자에서도 투자 서적 중에도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호와 소음이라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투자 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신호와 소음인 정보의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책인데 그것도 제 옛날에 읽고 요즘에 그 절판돼서 없더라고요. 찾아보려 했는데 잃어버려서 비슷한 책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노이즈 캔슬링을 잘하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또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자, 그리고 주식에서는 예측력보다는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부분이랑도 비슷한데 언뜻 봤을 때는 예측과 뭐 사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측한다라는 과정 안에 사고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사고의 유연함 혹은 그 논리의 구조가 이제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점. 네. 예측력이라는 건 그 네. 사고가 올바르고 유연하고 네.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고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측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건 어차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 시장에서 맞는 논리의 구조와 네. 투자를 잘하기 위한 그게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자질로서 그랬을 때는 유연함도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도 있는 거고 그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기 위한 그 하나의 무언가로 귀결되면 반드시 오류가 난다라는 점을 사실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나. 사고의 플로우를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고 제게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딥다이브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막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가볍게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그 모든 의사결정은 굉장히 모든 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사실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나.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건마다 다르고 그거에 들어가는 변수마다 다르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로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한 게 뭐 사고의 유연함, 인내심 뭐 그런 영역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렇죠. 우리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면 유튜브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는 대답에 네. 뭐 한 줄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썸네일도 진짜 굉장히 몇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 똑같은 거죠. 필요한. 자, 책에 보면 또 에드 세이코타 시스템 트레이딩의 리더였던 분이 멘트가 있던데 네. 주식 시장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뭐 이 멘트만 보면 누구나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모르 저는 이 책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약간 깊은 얘기로 들리는데 네. 이 물론 투자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전부 다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길래? 실제로 이 투자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사고하고 인내하고 참 뭐 그렇죠. 용기 내고 그러면 그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이 했던 행동이고 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전제에 사실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안에서 투기하는 그 자체에서의 즐거움, 도파민, 투기를 얻어간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과 무언가 상관없이 나는 즐거움을 사실 가져간다. 이제 그런 영역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네. 이분도 그런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을 초창기 보면은
명확하거든요. 그 모습이 보여요.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체 안에서 자신의 그 투기성을 채우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그쵸, 저는 그쵸. 옆에서 보여진다는 점. 그래서 요게 약간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저도 책에서 이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밖에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저도 이 문장 본적 있는데, 아, 그만큼 주식시장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깊이가 낮으니까. 맞아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네. 여기 또, 여기 시간과 경험이 많으신 분은 이걸 또 네. 다르게 해석하는 거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작가님도 다른 책들을 네. 보시면은, 내가 고민했던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맞아, 맞아. 책들이.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헤밍웨이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맞아, 맞아. 이제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기 맞아.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신의 경험이 깊이가 없으면 그거를 그대로 볼 수는, 그냥 딱 네. 자기 수준만큼 사실 그 문장이든 책이든 해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자, 책에 보면 주식과 관련된 2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딱 하나 유의미한 게 있다면서요. 뭐예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네. 뭐 이제 사실 내고 네. 제이 책에 방금 이야기하신 2만 건의 네. 뭐 기술적 지표를 분석한 제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있거든요. 매트릭스 스튜디오라고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문병록 교수님이 내신 책인데 네. 제가 교수님한테 인사 너무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연말인데 제가 찾아뵙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책 이렇게 보내드린다 해서 교수님 책을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제가 매트릭스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책 써주시라 막 이제 그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교수님이 검증하신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기술적 지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기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자료들을 우리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검증하는 책이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수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책 안에서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단한 가지가 유의미하다라고 했을 때, 이 52주 신고가의 기준이 항상 통계적으로 우위를 갖는다. 52주라는 건 1년의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1년 이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주식이 새로운 가격으로 접근했을 때, 항상 거기서 이제 기준이 다르지만, 뭐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마다 다르지만, 한 67% 정도 됐나요? 이제 고정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확률로 오를 확률이 높아지고요. 역의관계로는 신저가. 네, 신저가로 갈 때는 6개월 뒤에 이 52주 신저가보다 높아질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거.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 확률이 60, 7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대형 주식들 위주에서 접근하시는 논리? 대형주일 때는 이게 좀더잘 먹힌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 네. 작은 주식들은 항상 쉽게 올랐다 내리니까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들에서 이런 게 우위가 있는 저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도주 투자와 남을 따라하는 내동 매매가 상당히 닮아 있다고 책이 나와 있던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닮아 있는지랑, 그렇다면 이 둘을 좀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기준 같은 거. 이 주도주라는 건 항상 시장에서 많이 관심받는 부분이고, 맞아, 맞아. 그리고 남을 따라한다는 것도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기사에서 뭐 유망세터 네. 이쪽입니다. 지금 유도주는 그러면 네. 사람들 여기다 네, 맞아요. 날아가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이렇게 관심 갖는 종목을 따라갈 때난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도주를 한다라는 건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간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제 관심받는 시점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버블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시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오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주도주라는 건 본인이 내가 지금 들어온 이막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때 내가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내가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을 뭐뭐 한다더라 하고 투자하는 건 내가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라는 점. 내가 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잘 모르는데 남들만 알고 있는 걸 하고 있으면. 네. 그냥 그건 주도주가 아니라 그냥 따라 들어가는. 네. 그런 걸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2016년에 전기차, 그 당시 종목으로 친다면 에코프로를 투자하셨던데.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저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4년이나 빠르게. 네. 구축 투자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에코프로는 사실 그 이후로 작년에 올해도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제가 그때 판 걸 너무 후회하는데. 일단 그 팔았는 이 얘기는 다시 질문 드리고, 투자는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자산이 빠르게 증식되면서 포트폴리오. 네. 이제 가치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분배해야 되는 기간이었고. 네. 그 한 1, 2년 전부터 그 작업들이 선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졌었고, 거기서 항상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트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던 투자자로서의 시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국내 산업 중에서 이 어느 정도의 엣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럽 자체는. 네. 전기차를 규제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그때 오피셜로 뜨는 시점이었거든요. 우리가 2035년까지, 2040년까지 내연 기관 차를 못 걸러가 다니게 할 거야. 이런 이유에서의 그런 규제가 확실시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동안은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많은 영역이 붐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안에서도, 배터리 안에서 어떤 회사들이 진입장벽이 높고 점유율이 괜찮은가, 그리고 비용적으로. 네. 우위를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일까.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안에 이제 소재들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긴 했는데,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이제 그런 소재들이 막 다수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리 막부터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당시 저는 양극재가 가장. 아,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때 뭐 리서치를 저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야, 저는 2020년, 21년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학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성을 보장받고 이 기업이 포지션이 명확하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론 그게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건 없지만, 기업들한테 채택되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성장성에 혜택을. 네.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에코프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와, 그때 제가 굉장히 대략 뭐 과거 이야기니까요. 두 배 좀 넘었던 건가? 두 배. 그리고 최근까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10배가 넘죠. 10배 넘죠. 여기서 이제 동광님이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등장하는 건데. 맞아요. 다 판 거잖아요. 다 팔았죠. 가능성을 봤는데 왜? 아, 그때 사실 제가 거의 계속 분할로 매도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 토탈로 이제 2.5배? 2.7배? 네. 이렇게 계속 시간마다 나눠서 팔았는데 일부러. 그때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수익률 5위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실제로 5년을 보고 들어왔는데. 네. 그 사이클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너무 빨리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거죠. 그 너무 이거 순식간에 목표 수익률이 채웠으니까. 근데 목표 수익률 사실 뭐 정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시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시즌은 아직 더 멀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팔고 난 다음에 좀 후회하는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이 있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던데. 팔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게, 한 번 팔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 쉽지 않죠. 내가 판 가격보다. 아, 물론 다 떨어졌을 때 또 사기도 어려워요. 아니, 아시잖아요. 기껏 팔았는데 이걸 내가 또 산다라는 게. 맞아, 맞아. 그렇다고 이미 또 오르는 시점에서는 더 사기 힘들죠. 왜? 아, 내가 판 비싸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 때. 네. 기준점으로 삼았던 이유가 훼손되기 전에는 팔면 안 되겠다. 좀 그걸 이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2000 못해도 5년은 보고 갔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네. 시장의 관심을 지금 잠깐 많이 받는다고 냅다 팔아버린 게 그 학습한 시간이 좀 아깝고 좀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더 경험하고 배우기도 했고요. 책에서 설명한 세 가지 이유는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투자할 때 기회가. 네. 많고 수익률도 극대화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단기간에 수익률이 극대화됐어도 섣불리 포지션의 전부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 말씀은
다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 멘트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가 여러 기업의 분산 투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아, 이게 코프로라는 네. 주식이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뭐 종목 있다고 치시죠, 뭐. 아, 뭐 있다라고 치면은 양극재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음극재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충전 기술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막 고르다가 에코프로 팔고 딴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부분을 그냥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그냥 비슷하게 깔아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장 성장률에 맞춰서 같이 상승했을 텐데 이 분산으로 안 사고 특정 기업만 탁 찍어 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배터리 기업이 이 기업들 채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은 이제 기업들로 분산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매니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처럼 저도 그게 어려웠다. 요거 하나만 잘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점 그리고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자, 전기차를 굉장히 빨리 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자, 미래 성장 산업 큰축 지금은 뭘로 보고 계세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웹 3.0이라는 네. 이제 이슈들이 막 등장하면서 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고 어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 삶 전반이 바뀌었고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지금 많이 관심 받는 게 이 크립토랑 이 메타버스의 개념인데 이게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치절하 되게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평가했고 근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많은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관심 받는 내용들을 보니까 네. 아, 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은 넓은 영역에서 모든 산업에 포괄하고 있구나. 이 가상이라는 것과 현실의 간극이 네. 얼마만큼 좁혀지는지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적용시키고 싶어하는 개념이구나. 단순히 게임 세상 안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점을 많이 느끼고 나서부터 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볼 때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의 접근 방식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어떻게 저 메타버스라는 개념 아래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아 그래서 그 NFT랑 그 메타버스랑 항상 맞물려서 작용하는구나. 결제망 안에 저 메타버스의 세계관들이 들어가서 실제 현실 사회 같은 뭐 요즘 이야기하는 플레이투원이라는 그런 것들도 그런 개념들에서 생태계 확장이구나 네. 세계관의 확장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하나의 뭐 제페토 네. 혹은 로블록스 그런 많은 부분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물론 메타버스의 기준이고 메타버스는 맞지만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세계관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전체 산업 뭐 10년, 20년 뒤까지의 큰 성장축으로 계속 요즘 바라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아직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 불가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